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30부 진격의 태평천국 약속의 땅을 꿈꾸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2년 4월 태평천국은 양수청의 주장에 따라 영안성을 포기하고 토벌대의 포위망을 뚫어서 대탈출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서 나오고 대신에 후위를 지키던 약한 2,000명의 병력은 전부 전몰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청의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오란테는 지금 바로 이 기회가 태평천국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대대적인 추격전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태평천국에는 군사 작전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광, 석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태평천국은 이러한 추격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매복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성급하게 무대포식으로 추격에 나섰던 청의 토벌대는 너무 다급하게 추격에 나선 나머지 제대로 매복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려 5,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청의 토벌대는 이 패전으로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고, 한동안 이제 청군은 태평천국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즉, 공세에서 수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휘관인 오란테는 그 책임을 물어서 결국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토벌대의 추격을 따돌린 태평천국은 여유롭게 장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다음번 거점을 노리게 됩니다. 태평천국이 노렸던 다음번 거점은 바로 광서성의 성도인 구일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구일인은요, 광서성의 성도답게 방어력이 정말 튼튼했죠. 그래서 태평군이 한 달은 넘게 포위 공격을 감행했지만 끝내 구일인을 함락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장강이 지류들인데 장강이 정말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뻗어져 있어요. 자, 가장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금전촌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는 길은 다 그냥 산골짜기예요. 이 금전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영안을 갖다 점령을 했어요. 태평군이 처음에. 그래서 영안을 처음 이제 얻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나름 이제 오왕적 체제도 만들고 나름의 체제 정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결국 영안성에서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태평천국이 이 영안성을 포기하고서 탈출을 해가지고 역시 이제 장강이 지류를 따라가지고 북상을 해서 광서성의 성도라고 할수 있는 구일인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의 수적들이 지금 현재 태평천국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력과 물자로 운송한 데 있어서 바로 이 수적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일인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호위 공격을 했는데 끝내 이 구일인을 함락을 못 시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태평천국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함락을 못 시키면은 그 성을 포기하고 정말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장기전을 갈것 같다 싶으면은 재빠르게 포기하고 단기 결전으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성들을 먹으면서 거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이동을 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1852년 5월 23일. 사실 지금 현재 태평천국은 영안성에서 나온 다음에 제대로 된 거점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보급 물자도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의 토벌대도 다시 재조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일인 공격에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평천국은 일단 아쉽지만 구일인을 포기하고 호남성 방면으로 북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평천국이 호남성 방면에 있는 취안저우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고가 일어나요. 그때 취안저우에 있던 청군의 저격수가 남항 풍운산을 발견을 합니다. 풍운산이 그때 이제 가마를 타고서 이제 으리으리하게 행차를 하고 있었대요. 뭔가 좀 전시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목표물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거의 다 대고 총을 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풍운산이 죽진 않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태평군은 격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풍운산에게 부상을 입힌 채로 아주 격렬하게 취안저우를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모든 관민들을 몰살시키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이는 철저히 지도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반군 집단의 특성상,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기 또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집단들 특징이 지도부에게 거의 모든 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의 안위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고, 만약에 지도부의 위에가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조직력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부의 안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복도 굉장히 가혹하게 이뤄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한저우를 초토화시킨 태평천국은요, 1852년 6월 5일에 약한 5만여 명의 세력을 직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천지혜가 제공해준 배를 타고서 수로를 통해서 호남성의 창사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호남성의 성도는 창사죠. 그런데 태평천국이 취안저우를 출발한 지한 10여리 정도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사이도라는 그 조그만한 섬 부근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태평천국의 선박들이 멈춰섰다는 거죠. 왜냐? 누군가가 통나무들을 쇠사슬로 엮어서 물길을 차단하는 저지선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평천국은 일단 이 저지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진군을 멈췄고, 푸운산이 가장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저지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저지선을 설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요, 바로 호남성의 지역 유지인 강충원이었어요. 이미 청의 토벌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지금 호남성 방면은요, 물론 관군도 있긴 있었겠지만, 관군보다도 조금 더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은 지역 유지들이 그 지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민병대예요. 그거를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단련이라고 부르는데, 강충원이 그 단련을 조직한 상태였죠. 대략 한 1,500명 정도 규모의 단련 부대를 이끌고 사이도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선을 설치해 놓고 태평천국의 함선들이 이 저지선에 막혀 있을 때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일제히 공격을 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충원의 기습 작전으로 태평군은 약 3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이 수장을 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맙니다. 이 패전에서 무엇보다도 태평천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남왕 풍운산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풍운산은 가장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또 적이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몸을 사려야 되는데, 어떻게 또 몸을 안 사리고 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자, 이 풍운산의 죽음이 태평천국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풍운산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황 홍수전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홍수전과 풍운산은 오랜 친구일 뿐만 아니라, 현 태평천국 지도부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홍수전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왕이 바로 풍운산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풍운산의 죽음으로 인해서 홍수전은 천부합엄을 사용하는 동왕, 양수청에 대한 입지가 앞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이제 양수청이 천부합엄을 쓰고 소조기가 천영합엄을 쓰면서 두 명이서 서로 좀 약간은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케미도 잘했지만 나름 또 이제 라이브 의식도 있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소조기가 부상을 입음으로써 더 이상 천영합엄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양수청 혼자서 이걸 쓸수 있게 된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양수청의 힘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천황 홍수전의 입지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홍수전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오랜 친구였던 풍운산이었어요. 근데 그 풍운산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홍수전은 아무래도 이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852년 6월 12일입니다. 사이도 전투에서 패배한 태평천국은 일단 육로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취안저우에 있는 그 장강 지류를 따라서 창사 방면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거기가 사이도 부근에서 막히게 되니까 일단 육로로 상륙을 해가지고 루트를 바꿔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다오저우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류를 이용해서 창사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다오저우를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머물면서 세력을 수습하게 되었다는 거죠.
태평천국은 지금 가는 곳마다 뭐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태평천국은 만주 요마를 물리치고 기존의 구습들을 타파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특히 태평천국은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죠.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구호를 외쳤냐면은,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밥을 먹자 라는 나름의 평등주의가 담긴 그런 구호들을 선전에서 많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평등주의는 당시 민중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고, 태평천국은 이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세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천국이 항상 전투에서 이겼던 건 아니에요. 사이도 전투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투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천국은 세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름 이제 이 태평천국의 교리가 당시 사람들한테 약발이 먹혔던 거죠. 자, 1852년 9월 10일이 됩니다. 나름 이제 세력을 회복한 태평천국은 마침내 호남성의 성도인 창사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 창사 공략전은 태평천국의 서왕이었던 소조기가 직접 이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조기는 지난번 영안성, 수두촌 전투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천영 하범을 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수청에게 밀리게 되면서 입지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이에 소조기는 이번 창사 공략전을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한번 성과를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내 입지를 한번 다져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두지휘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운산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다시피 태평천국에서 진두지휘는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 소조기가 한참 창사성을 진두지휘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조기가 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소조기가 문득 적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한번 과시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조기는 커다란 깃발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부근에다 꽂은 다음에 한껏 위엄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화근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창사성을 수비하던 천군은 웬 커다란 깃발이 갑자기 딱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뭔가 좀 복장이 화려한 애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좀 특이한 복장이다. 저 깃발도 굉장히 특이하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애가 뭘 것이다. 태평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주 인물일 것이다. 수비군도 그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조기를 주목하게 되었고, 곧바로 소조기에게 천군의 화력이 집중이 됩니다. 결국 소조기는 집중 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입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제 황당하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소조기가. 자, 풍운사등에 이어서 소조기의 죽음으로 태평천국의 사기는 고노박질치게 돼요. 더군다나 소조기 같은 경우는 천영하범을 썼던 사람으로 예수가 자기 몸에 강림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느림을 받은 사람도 죽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의 사기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었겠죠. 자, 게다가 창사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구일이 못지않게 견고한 성인데다가 그 사이에 청해 수비병도 꽤 많이 집결해서 창사성을 수비하는 병력 또한 5만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태평군이 창사성을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태평군의 패턴이 또 나오죠. 11월 무렵이 됐어요. 태평천국은 창사성 공략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군은 창사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근데 막상 태평천국에 대한 적극적인 추격은 하지 않았어요. 그 영안성에서 오란태가 있던 것처럼 그런 추격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천군도 아는 거죠. 저거 추격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다. 한번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추격전을 벌이려면은 역시 장강을 따라서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병력과 물자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장강을 오가는 뱃사공들이 대부분 다 어느 쪽에 붙어버렸냐면은 태평천국에 붙어버렸어요. 천지의 수적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반 그 상선 선박들도 태평천국에 상당히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의 선전 활동이 나름 효과가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군 입장에서는 추격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보급 물자를 운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1852년 12월이 됐습니다.
창사 공약을 포기한 태평천국은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러니까 영안성도 아니야, 부일인도 아니야, 창사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디냐?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장강을 따라서 북상을 해가지고 호북성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853년 1월, 마침내 태평천국은 호북성의 핵심 도시이자 장강의 요충지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우창을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성을 점령한 이후에 두 번째 쾌거였죠. 자, 이로써 태평천국은 영안성을 포기하고 구일인과 창사 공약에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마침내 우창을 새로운 거점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우창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이 원했던 진정한 약속의 땅은 또 여기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태평천국이 원했던 진정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